마피아가 아주 잔인하게 끝까지 하는 게 외부 배신자를 처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네.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모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이 있었잖아요. 주성영 의원, 주성영 의원. 제가 만약 성매매를 했다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법개혁 특위 간사로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을 이끌어내고 중수부 폐지 규정과 함께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검찰에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주성영 의원을 지목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가 이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다는 그렇죠. 이유로 이게 벌써 몇년 전의 이른바 성매매 사에 관련된 의혹 제기 이거를 몇년 전에 건데 지금 갑자기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 성매매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 본인은 절대 아니라 그러지. 성교환인가 이거. 아니 뭐 그건 우리가 뭐알수 없는 건데 알수 없는 건데 문제는 주성영 의원이 성매매를 했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불거진 것이 여러 해 전의 일인데 맞습니다. 예. 그동안 뭐 혐의가 없고 뭐다 해오던 거를 갑자기 그럼 검찰이 왜 지금 총선을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왜 소환장을 보내서 이 사람 하여금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 내부 배신자 처단이에요. 검사 출신 아니에요, 주성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제 그렇죠. 검찰개혁의 여당 간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뭐 개인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 수가 없다. 사실 그건 우리가 제가 알수 없는 꼭 관심도 문제지만 없어 나는 그거에. 저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 사실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성매매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법상 위법 문제가 있지만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여당 의원이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바 검찰 출신의 여당 의원이지만 검찰의 입장에 봐선 이 사람은 육두품 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예, 엘리트 검사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선골도 아닙니다. 선골도 아닙니다. 육두품 주제. 육두품 이하로 이하 주제.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 멤버가 돼서 검찰을 이제 건드리려고 하니까 검찰 내부의 선골 집단은 저 육두품도 아니고 저 팔두품, 구두품 애가 갑자기 와서 저 칼질을 하려고 그래. 우습게 보는 거. 전체 우습게 보고 기분 나쁘고 물론 앞에서 머리 숙이고 예의하지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쭉 지켜보고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그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있을 때는 아주 로비하고 머리 숙이고 했죠. 근데 이제 검찰개혁이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죠. 끝나고 더 이상 아젠다가 안 오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다가도 수사도 안 했다가 모든 의안, 검찰개혁 의안이 딱 종료되고 난 뒤에 바로 손을 버는 거예요. 바로 들이댄 거죠. 손을 앞으로 누구든 육두품 주제에 덤비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거죠. 이거 그 아니에요. 신호를 확실하게 바로 보는 보이고 그 사람들이 옷 싶은 거죠. 조폭으로 치면 칼로 찔러서 잘 보이는 사거리에다가 진열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와,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야. 조직의 쓴맛이죠. 조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참여정부 당시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두 개의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공수처법이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두 번째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사위원도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아니어서 다만 청와대 쪽에서 계속 이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의원들을 좀 모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에 이걸 의원총회에 보고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의총회 제대로 보고를 한번 못 해봤어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왜 그러던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 우선, 이 검경수사권 조정은 법사위와 행안위 두 군데가 관련된 거였고요. 공수처법은 순전히 법사위 안건이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요, 검사들한테 굉장히 약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법 위반 뭐 다 네, 검사 검찰에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 의원님 저희 평소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협박하는 게 아니죠. 아, 점점 정말 저희 우리 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원님 참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섬뜩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의원들은 저 중수부나 이쪽에서 뭘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한 일 가운데 무엇을 검찰이 알고 있는지를 차라리 알면 대처라도 하겠는데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아니, 거꾸로 매달아서 틀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모래시계 드라마를 보면 우리 홍준표 반장님이, 홍 반장이 실제로 뭐 그 검사 모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주장을 했었는데 그 박상원 씨가 나오는데 검찰 상부에서 저 털어봐 했는데 저 웃긴 놈이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이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는. 다 걸리는 거죠. 다 겁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법사위에서 이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 심의를 안 해줬고요. 17대 국회 폐회할 때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도 당정회의를 몇 번 하고 나서 의총 보고를 한 번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때 경찰청장이 허준영 씨요. 허준영 씨. 고레일 사장.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 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많이 경찰 입장이 반영되고 경찰이 좋아서가 아니고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고 의총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뭐 결국 그 FTA 반대 집회의 농민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는 넘어가서 이명박한테 줄을 서서 이렇게 가버렸는데요. 제가 이때를 돌이켜보면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뭐 만약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통합진보당이 또 의석 좀 해서 합쳐서 과반수가 된다고 쳐요. 과연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건 그 제가 그 지난번에 안담합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대검 간부들하고 이제 그 우리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중수부장도 있었고 이제 그 공안부장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다가 저는 과거에 이제 국가방법으로 또 이렇게 뭐 수감됐던 경력도 있으니까 또 우리 또 조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국가방법은 없어. 난 폭력이야. 집시인 없었어요? 집시인은 있었지. 집시, 계엄, 보고령 이런 건 있었는데 폭처. 나는 폭력이 있어.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쭉 이제 공안부 제가 관할이었는데 이제 중수부로 관할을 옮겼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 자기들은 그것을 자기들 용어로는 고객이라고 부른대요. 고객. 중수부 고객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17대 국회 때, 그 공수처에 당시에 반대했어요. 제가 그 17대 국회에서 한 일 중에 좀 이건 문제 있었다고 후회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수처 반대하고 저는 상설 특검을 주장했는데 네.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해 말이야. 아, 뭐 무조건 반대는 아니었어요. 그게 있으니까. 당시 이제 또 진보적인 법 쪽에서도 그게 맞다고 했는데 제가 그 후에 생각하니까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은 뭐 상설 특검이라서 완전히 그 월등히 나은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도 특검 잘못 임명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 공수처라도 제대로 되는 게 굉장히 필요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확실하게 그걸 밀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드는 아니, 대목이 그것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거를 불필요한 이제 또 뭐 이게 맞니 저게 좀 더 나으니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하신 김에 이제 참여정부 때서도 이 공수처 상설 특검 검경수사권 전제 뭐 그 법대 교수 입장에서 또는 뭐 참여연대 입장에서 다 법안도 만들고 했고 사실 재법안이 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공수처 법안하고 상설 특검은 사실은 절충할 안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없어졌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안의 세밀한 문제 이전에 검찰의 로비가 워낙 세니까 이거 맞받아칠 그 국회의원들이 통과할 생각들이 이제 애초에 기가 꺾인 거죠. 예, 기가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심의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예. 미루고 예. 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하지 않아요. 카메라 앞에서만 말을 하고요. 상임위를 열면 심의를 상정을 안 해요. 그게 제일 문제고 예. 제일 걱정이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기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건 정말 국회의원분들은 곁으로는 지금 모두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막상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다 중수부 고객인데. 고객인데. 네. 대변인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저는 노무현 정부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그러면 그 다음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검찰개혁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개. 저는 권력 분산 문제라고 보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권력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문제를 아젠다를 가지고 차기 정권에서 예컨대 이제 권력이 바뀐다면, 정권이 바뀐다면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네. 인수위원회에서 즉각적으로 발표하고 1년 내로 하지 않으면, 전 1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검찰에 줄 설 거다. 난 거죠, 국회의원들이. 오늘 우리가 법조 마피아라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을 다룰 게 너무 많아서 법원까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검찰 마피아로. 그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법원은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통합진보당에서 사법개혁 그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에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공약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가 네. 방금 쭉 말씀들을 하신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고비처죠. 옛날에 예. 공수처라고도 부르고 기소권을 가진 네. 예. 그걸 고비처. 신설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법무부를 탈검찰화한다. 그렇죠. 검찰이 다 법무를 장악하고 있는 걸 법무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됐지만은 기소를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해야 마땅한 사건을 임의로 불기소하는 이 기소편의주의 이 사실상 이 기소독점주의에서 온 폐단인데 불기소 처분에 이제 뭐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 장치가 재정신청이라 있지만 그게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배심제를 도입하고 재정신청제도를 갖다가 그 개선하는 지금도 뭐 형법 몇 개 조항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네. 가능하게 된 것 같다가 모든 이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갖다가 포함한 검찰 개혁 안을 갖고 있습니다. 오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얘기 나누다 보니까 몇 가지 이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우선 중수부 폐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지금 야당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제도적 개선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 검찰개혁, 우리나라 검찰왕국이고 이 검찰마피아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문제, 정치보복이 악용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 누구를 보복하거나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네. 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확실히 능력 있는 독종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5년간 대통령과 함께 간다고 미리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예. 이제 그 엘리트 검사, 선골 검사, 마피아 검사 말고 현재 검사 중에서 진짜 좋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 예. 말은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들 내부에서부터의 지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 정도, 같이 잡아야 예. 된다고 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되게 검사장 이제 검사장이라는 게 군대로 치면 이제 별 하나거든요. 예. 이제 장성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데 검사장 승진을 할 때 보면은 주로 보면은 공안, 기획, 그렇죠. 네. 특수, 개통에서 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으로 치면 야전사령부, 야전군 출신은 별 안 달아주고 네. 아, 그러니까. 정보, 보급, 뭐 이런 거 인사 네. 이런 거 한 사람들만 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고생하는 사람, 형사사건 맡아서 고생하는 검사들은 따로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엘리트 검사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권력 하고 연출돼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만 주사하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형사 출신 이런 사람들 형사 네, 예. 오래서 오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커나가나 아니 소방서도 보면은 그 소방 호수 잡고 불 꺼본 사람들은 그 못 올라가 간부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 불 안 꺼본 사람 그러니까 불 끄는 사람 지휘해 본 사람들만 올라가. 위에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 이거 어디다 마찬가지네 이게 참 문제네. 저는 그래서 그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통령 강력한 의지가 있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하되 그 사람들이 실제는 검사장 인사 문제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혁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고 네. 검사장급들을 거의 물갈이를 상당히 해야 된다. 검사장 물갈이 발탁 인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변방에 있었고 소신 있고 정말 뚝심 있고 수사 잘했던 사람들을 바로 발탁 인사를 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전체 검사제 갑니다. 야 이거 우리 김영삼 대통령한테 배울 필요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뭐 IMF 이렇게 했다고 욕도 많이 자셨지만 그래도 그분은 업적이 몇 개가 있잖아요. 하나회. 우선 하나회 숙청한 거랑 실명제. 금융실명제 부동산 그 등록하는 거 이거 했는데 물론 금융실명제 그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하는데 삼성에는 누가 일러 바쳐가지고 삼성은 다 피했다고 그러는데 그 일러 바친 사람이 모모한 사람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모두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도 말입니다. 있는데 뭐 진실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하나회 숙청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 군에서 인사안을 가지고 왔대요. 네. 대통령한테 네. 보고를 비서실장이 네. 그 대통령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짜온 거야 했더니 아 군에서 짜온 겁니다. 군에서 왜 이렇게 짜왔어? 아 군에서 지금까지 관례와 뭐 이런 게 있어서 딱 비서실장한테 어이 국군 통수권자가 누꺼? 아 각하십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별이 50개 이상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일이네. 응. 네. 그래갖고 하나회를 숙청한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안 하고는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면 법무부 장관 뭐 할 때마다 검찰에서 이제 옷을 벗겠다라는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빨리 옷을 벗으라 해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옷을 벗으시라. 그런 걸 네. 벗으시라 그러고 그걸 빨리 가서 변호사 하셔서 돈 많이 버시라고 네. 나가시면 되죠. 그럼 나가시게 네. 해드리고 검사장의 상당수를 정말 묵묵히 일하는 수사검사들, 특수부 수사검사 이런 분들을 발탁 인사하게 되면 이 물이 바뀝니다. 그 야장군 출신으로 그럼요. 이 육군본부를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정보, 인사, 보고 이런 거 말고 그 하나만 더 제가 예, 예. 이 검사장 물갈이 관련해서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전문가가 아니라서 육두품 법조 마피아한테 한번 마피아는 아니고 마피아가 네. 아닙니다. 아, 마피아는 법조 아니고. 육두품 마피아를 들여다보고 있는 반개인데